오지환 선수와 또 정말 결정적일 때 만납니다. 동점주자 역전주자가 모두 부상에 있는 LG. 1리가 깊은 코스. 일단 잡았습니다. 홈으로 뛰어요. 허베스테그. 세입니다. 자, 지금 비디오 판독을 신청을 하죠. 천성호 선수가 지금 1점을 막는 수비였는데 조금 더 바로 송구가 이어졌어야 하는데 조금 머뭇머뭇거렸어요. 그 틈을 타서 2루 주자가 이타구의 홈을 들어오나요? 지금 사실 외야로 빠지면은 주자는 뭐 슬라이딩도 필요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 있는 타구인데 좁은 수비 이후에 송구 동작에서 조금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. 깊은 코스에 보시죠. 그렇죠. 지금 완벽히 빠져나가는 타구인데 여기서 조금 머뭇거렸어요. 예. 자, 이 선택의 결과가 비디오 판독에 나옵니다. 고속 송구 있었습니다만 헤드 퍼스 슬라이딩 감행했던 문보경. 자, 자 오늘의 비디오 판독은 빨리 나오죠. 세이프입니다. 한 번에 모션 때 송구를 했으면은 이만큼 잡아낼 수 있었잖아요. 이 틈을 또 LG가 이런 주루 플레이를 합니까? 지금 주루 플레이가 만약에 한 번의 송구가 이루어져서 아웃이 되면 나는 원망을 사는 주루 플레이거든요. 네. 하지만 결과가 세이브 됐을 때는 아 빈틈을 너무나도 잘 노렸다 이런 주루 플레이가 되죠. 그렇습니다. 자, 결정적일 때 오지환 선수가 두 타석 연속 해주네요. 비디오 판독을 거친 끝에 세이프로 판정이 끝났고요. 4-4 동점.